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부담하고요. 3번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왔어요. 본질적 부분을 뭐 했다고요? 침해했다고요. 본질적 부분은 침해할 수는 없는 거죠. 공유 지분의 특정 승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분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고요. 따라서 특정 승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답은 3번이죠.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자인 거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요.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 적법하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15번입니다. 갑과 을은 X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갑도 을도 지분이 과반수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에 이루어졌어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의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합으로 등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면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무효인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을의 공유 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토지가 병과 을의 공유인 것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누구 거죠? 갑의 것인데. 근데 병의 등기가 뭐죠? 무효예요. 그럼 을이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권은 잘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한번 보시면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건 거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병명의로 뭐죠? 무효인 등기에 되는 거예요. 이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예요?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 등기는 잘돼 있으니까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 3번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저 건물에 대한 철거를 공유자 1인이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만약에 갑이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을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니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하게 되고요. 그다음 5번은 요거죠.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병이 불법으로 등기됐다면 전부에 대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넘기셔서 16번이죠. X 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을 지분으로 등기하며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건데. 일단 특징은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를 넘고 있다는 점이죠. 1번을 보시면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병의 점유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제3자 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은 이용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데요. 갑의 지분은 3분의 2잖아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 거죠. 17번 볼까요?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갑의 지분이 뭐임을 알 수 있죠? 과반수를 넘었음을 알 수 있고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 자, 지금 을은 지분이 뭐죠? 5분의 2. 과반수가 미달됐죠? 따라서 어떻게 토지를 사용할 것인지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렇게 쓰겠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공동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뭐 맞는 질문이면 너무 답이 싱겁죠. 1번이 답이고. 2번 합유 지분을 처분하려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요. 3번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총유고요.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거든요. 보존행위도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해야 되므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특징이죠. 따라서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상이 없는 그의 상속인이 그 지분을 포괄승계한다는 질문도 X. 다시 말하면 합유 지분은 뭐 되잖아요? 상속되지 않죠. 그 다음 이제 5번인데 자 이런 거죠. 땅이 있고 갑과 을이 공유하고 지분이 각 2분의 1인데 갑의 지분에 대한 병합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반만 설정이 되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체에 다 설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목적물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요. 따라서 이 토지를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까지는 을의 땅 이렇게 분할되더라도 여전히 병의 저당권은 토지 전체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칩니다. 5번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하러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19번이 나오는데 구분소유적 공유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 필지 땅을요. 갑 을이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하려면 요 땅을 분필해가지고 따로따로 등기해야 되는데 분필하기가 번거로우니까 등기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하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합니다. 결론은요. 대외적으로는 갑과 을 이 토지를 공유하는 거고요.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이미 따로따로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가 나오면 등장인물을 조심하시되 만약에 갑과 을 지들끼리만 나오면 이미 뭐죠? 분리된 땅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병, 제3자가 나오면 뭐죠? 공유.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거든요.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갑과 을은 둘만 나왔죠? 그죠? 분리된 땅이죠?
따라서 자신들의 특정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한 을의 방행입니다. 둘만 나왔죠? 분리된 땅이죠?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의 특정 구분에 대한 병의 방행이죠. 누가 나왔습니까? 병이 나왔죠. 대외 제3자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갑과 을이 뭐죠? 공유한 거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되니까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정의 경매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왔습니까? 정이 나왔죠. 그러면 뭐죠? 갑과 을이 뭐예요? 공유한 거 생각하시면 되니까 정의 경매를 통해 을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갑정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에 대해서는 뭐니까요? 공유니까요. 5번, 갑의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의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어때요? 같았는데 지금 보시면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갑의 지분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땅이 누구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을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같았다가 달라졌으니까 뭐가 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하면 분리된다. 제3자가 등장하면 뭐죠? 공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20번이죠. 갑은 자신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을에게 매도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을에게 Y 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이것도 분리된 땅이지만 등기는 뭐하고 있는 거죠? 공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구분소유적 공유고요.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 1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1번 보시면 을은 갑에 대하여죠. 그러면 갑과 을 두 사람이 등장했으면 이미 분리된 땅이죠. 따라서 굳이 뭐 할 필요 없이 분할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하여 공유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지들끼리는 이미 분리된 땅입니다. 21번입니다. 합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합유 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면 이 등기는 전부가 무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한 등기다. X고요. 답은 1번이고 나머지 것들 2.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요. 3.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죠? 상속되지 않고요. 5번, 4번.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죠. 포기는 단독행위죠. 그죠?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포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도 당연히 맞는 질문이죠. 자, 이제 지상권에 관한 문제로 갈 거고요.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면 되냐면 140페이지로 가면 되는 거죠. 일단 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지상권은요 토지 사용권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죠. 토지 사용권인가. 1번 지상권 설정의 목적이 된 건물이 전부 멸실하면 지상권이 소멸한다는 질문은 먼저 X죠. 다시 말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건물의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상권은 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2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입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러한 자유는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죠. 답은 3번이죠. 3번 문제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4번을 보시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요. 소멸 청구하면 지상권은 즉시 소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거죠. 지상권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지상권이 소멸하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지료 지급을 안 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했다면요. 그 사실을 누구한테 통지해야 되냐면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저당권자에게 통지를 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 비로소 지상권은 뭐하게 돼요? 소멸되죠. 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있냐면 이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가 대응할 수 있는 뭘 주기 위해서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 치료의 연체를 위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X죠.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소멸하게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4번 문제죠.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X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죠. 2번 X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에게 그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5죠. 자,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이죠. 대항력이 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에게 나가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지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려면 1년 6개월분이 아니라 2년치를 지급하지 않아야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존속 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원상 회복하지 않고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5번 지상권은 최단 기간이 보장이 되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견고한 건물이면 30년, 일반 건물인 15년, 기타 공작물이면 5년이 보장되므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을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갑의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2년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2년치에 대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땅이 원래는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거든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에서 땅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이 못 받은 치료가 1년치 병도 못 받은 것이 1년치 합산해서 2년치가 되거든요. 이때 병은 을에게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 해야 돼요? 2년치 해야 되지만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보시면 을의 토지를 양수한 정은 갑의 을에 대한 지료 연책을 합산하여 2년의 지료가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면은 X다.
내가 못 받은 돈이 몇 년치가 돼야지만요,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자,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등기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어요. 한번 적어보죠. 자, 땅은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 됐죠. 그러면 을은 토지에 대해서 뭘 갖게 되냐면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갖겠죠. 계속 보시면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에게 뭐 했죠? 양도했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할 뿐이지 을은 계속해서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고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틀린 것을 찾는데 3번 보시면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아 이거군요, 그죠? 갑이 땅을 정에게 뭐죠?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뭐 했어요? 취득했으니까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을은 정에게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들 1. 을은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고요. 2. 병은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4. 갑은 병에게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고요. 5번은 좀 시각이 좀 다른데 이런 문제입니다. 5번은 땅이 갑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쳐요. 따라서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자동으로 뭐 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거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모아야죠. 취득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8번이죠.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도 강행규정이에요. 지상권은 그죠? 따라서 1번 저당 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저당권 설정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효력이 없다. 오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니까요. 2번 법정지상권자가 지상건물을 제3자에 양도했어요. 을이 건물을 병에게 건물을 팔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물의 양수인 병이 법정지상권을 자동으로 뭐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3자는 그 건물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사람이죠. 그러면 양수한 사람은 아직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마쳐야 양도인의 지상권 설정, 지상권 갱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토지와 지상 건물인데 자 일단 이런 거죠. 건물이 언제 있어야 되냐면요. 저당권 설정 시 있어야 되죠.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 언제 같아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시에 같으면 되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X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요거죠. 자, 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 이런 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상권도 취득하죠.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따라서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 경락인은 등기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요 9번까지만 오늘 할게요. 여기죠. 9번까지만. 자, 일단 분묘 기지권인데 문제가 좀 특이합니다.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이죠. 왜 갑자기 장남이란 말을 썼을까요? 분묘 기지권은 분묘의 소유자만 취득할 수가 있는데 분묘의 소유자는 장남입니다. 장손만이 분묘의 소유자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장남갑이라고 나왔고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토지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분묘 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 사람이 점유를 하게 됐죠. 몇 년도에요? 85년도에. 그러면 25년이 되는 시점은 20년이 되는 시점 언제죠? 2005년이겠죠. 자, 2005년이 되면 20년이 됐기 때문에 취득 시효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이 사람이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죠. 그죠?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뭐죠? 묘를 설치했으니까. 따라서 이 사람은 20년이 지나면 취득 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무엇을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 타주점유이기 때문에요. 1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니까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묘를 뭐 당하진 않아요? 철거당하진 않죠. 근데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지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새롭게 분묘를 신설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 갑은 부친의 묘에 묘친의 시신을 담보는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도 무상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5번 예? 아, 이게 단분이요?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묘가 있잖아요. 그죠? 묘가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모셨단 말이죠. 그죠? 어머니가 또 모셔가서, 돌아가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같이 모셨어요. 요거는 쌍분 형태로 합장한 거죠. 쌍분. 근데 요렇게 하지 않고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같이 모셨어요. 요건 뭐죠? 단분 형태인 거죠. 아무튼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것은 있는 묘를 소유할 수 있을 뿐이 새로 묘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단분 형태로도 합장할 수 없고요. 쌍분 형태로도 뭐 하지 못해요? 합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도
무상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갑은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질문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의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포기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므로 토지 소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묘를 이장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역권에 관한 문제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